성시경이 걱정스러운 건강 상태에 대해 전했다.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 열심히도 먹고 다니네요라는 말과 함께 다수의 음식 사진을 올린 성시경은 이어 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. 그는 몸이란 참 신기하네요. 요 근래 좀 무리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슬슬 신호가 오더니 어제 아침에 편도가 붓고 오늘 영락없는 감기. 좀 쉬라는 메시지로 알고 쉬려고요 라며 감기에 걸렸음을 암시했다. 이어 성시경은 병원도 다녀왔고 얼른 좋아질 테니 걱정 마시고요. 일본 가기 전에 촬영도 많이 해놔야 하는데 얼른 나아야지. 노래는 조금 더 쉬고 싶어요. 공연 준비하며 너무 부지런했던 듯. 더위 안 먹게 다들 조심하셔요 라고 당분간 노래를 쉬겠다는 의사를 전했다. 그러면서도 노래 안 올리는 게 미안해서 불시에 또 라방할 수도 있습니다. 일주일 힘냅시다라며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. 한편 성시경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잠실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축가 콘서트를 열고 오랜만에 팬들과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. 그는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며 다양한 맛집을 소개 중이다. 문혜준 기자, 허프커리어 @gmail. com